왼뱅 돌리면 돼. 오늘 체육대회 한마디 말씀하시죠. 마을도 좋고. 우리 뒤에서 보고 있잖아. 그렇지. 얘가 피해도 내가 받는다고. 워낙 어머님 오늘 체육대회 한마디 말씀하시죠. 정문이와 같이 계신데. 동영상은 나옵니까? 예, 지금 동영상입니다. 오늘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지요. 김종훈 동기께서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강창 들어있다 하십니까? 제일 좋네. 우리 동기들한테 전할 말씀. 인터뷰하는 거야? 네. 아, 그 대 동영상에. 이 목소리 지금 녹음된다, 지금. 인터뷰가 안 나와요. 한마디 말씀. 아, 즐겁게. 뭐라 이야기하면 좋겠어? 다음에 좀 다 나온다. 그걸 좀 보고. 정무님 또 우리 저 경기들한테 한 말씀. 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다 나갑니다. 지금 그 대경에 있는 동기들아, 내가 내년이면 총무 8년 차인데 총무 좀 맡아주라. 끝. 화이팅. 우리 또 정조한 고문님께서. 왜 사실 우리 저 서울에 있는 동기들에 대해 한마디 말씀 하세요. 이제 나이 먹어 그러니까 동기에 좀 더 나이 먹은 만큼 더 관심을 갖고 동기가 더 동기를 포용하는 그런 동기가 되도록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하고 부산 경부 같이 모이게 됐는데 부산에 있는 우리 회원들한테 한마디 말씀. 부산은 우리 저 동기의 저 주축 본부인데 정말 본부에서 점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본부의 어떤 그 저 위용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좀 더 되살리서 옛날에 우리 동기들 60의 동기들의 어떤 그 단합을 살릴 수 있는 모태가 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